소다산이 있고 소다산에 흥왕사 500년 보차 흥왕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양천 날개로 흥왕사에 그 산줄기가 둘러싸 있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 마음과 뜻으로 주민들 모두를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. 게릴라 가든이 해서 마을 정원 가꾸기가 하고 예, 이런 거. 댁은 어디예요? 이제 저 조금 있다 이제 마지막에 그치? 저희 집 앞에 송암사. 제가 아까 깜깜하게 들어와서 여기를 송암사 근처라는 건 알겠는데 확 못 들는데 나가면서 봐요. 송암사를 해서 이제 올 거니까 아 여기가 끝내주네. 어우 여기 절이 없었나? 절이 많겠네. 그러면 송암사 저기 흥왕사 여기도 대단 여기도 옛날에는 꽤 여러 호 살았겠는데요? 그렇죠? 저기 정자에 코팅을 하라고 아니 언니는 또 꼼지랑스러워 살아야 되니까 주위 동네 마을들이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길이 이렇게 와 있잖아 엄청 이쁘죠? 네, 너무 이쁘네 길이 걸어보니 좋네 아 지금 노인회장이 하시는 게 요게 저게 내동? 그럼 근데 어떻게 하세요? 그걸 어떻게 하세요? 네? 지금 저기나 이제 보약해 보이는 거 네. 그게 이제 아로니아 그렇네요? 네 그 꽃도 이뻐요 그래요? 네 향기도 아주 좋고 그래요? 네 아. 향기가 아주 좋죠 시장님이 또 네. 우리 스마트팜 네. 또 해주셔갖고 네. 저희 그 농장이에요 아 그러세요? 직접 하세요? 네네 뭐 기르세요? 네. 아 지금은 이제 아직 공사하는 중이어갖고 네, 뭐 기르실 거예요? 네. 화해? 이제 정원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뭐야 화살나무 이야 끝내주네 예 네. 이거는 품격이 있네 네. 야 이게 몇 년 누가 길렀을까 이거는 이제 저 올 때부터 그쵸?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 제가 정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갖고 얘가 뭐예요 얘는 매실나무 아 매실이 이렇게 커 네. 땀 기운이 여기 좋구나 보리수 네. 여기 뭐 득도 하시려고 그러나 가끔 밑에 앉아있으려고 여기 대기시고 네, 여기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자연주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은 이렇게 여기, 그냥 제가 설명 봐도 돼요? 네, 네 들어오세요 뭔가 네. 네. 약간 봉황이 알을 품은 그런 그 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네, 그냥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연주의 정원이 이런 거구나 겨울에도 이렇게 구조물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없어도 그냥 이 아이들이 그대로 이제 구조체로서의 그런 정원의 그런 맛을 주고 이렇게 쳐다보면 예. 누가 하나 식생지를 딱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커져요 점점 커져서 투입이 안 돼 그리고 관리가 쉬운 거예요 제가 그냥 내빨려 놔도 이렇게 아이가 저희 마을에 이제 시장님이 처음 모셨는데 뭐 무엇보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뭐 주민들 비롯해서 모두가 네,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네,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체계적으로도 요새는 산소 준비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. 뭔가 계속 투입을 한다는 거는 낭비거든요. 추운 아침에 이렇게 오셔갖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많은 그 좋은 그 말씀해 주셔서 무엇보다 좋습니다. 여러 가지로 저 우리 직원님도 저랑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제가 요즘에 아, 박수 먼저.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꾸 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오늘 이 동네에 와서는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공부가 많이 된 그런 그래서 장암 1위를 더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뵙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또 마음으로 만나서 아까 이 만냥금처럼 덕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물질로 잘 만들어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제 일을 또 보러 왔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네.
장아비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